즐거움 가득 STV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STV 채널 택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팔봉산으로 캠핑하고 산행할 겁니다. 홍천 팔봉산 등산 코스는 원점행이 코스로서 이동거리는 1.6km, 최고 고도는 328m, 난이도는 중상입니다. 금요일 퇴근박으로 팔봉산 야영장에서 1박합니다. 팔봉산 야영장은 주차료 무료에 야영료 만원입니다. 사이트 구축하고 저녁 먹습니다. 먹느라 바빠서 제대로 촬영을 못했네요. 아침에 물 한 개가 환상이었어요. 아침 식사를 북어 누룽지탕으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 산행은 거리는 짧으나 난이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도 중간중간에 탈출로가 있습니다. 물 한 개에 팔봉이 제대로 안 보이네요. 여기는 절도 없는데 입장료를 받아요. 성인 1,500원입니다. 산행 입장 시간이 있습니다. 확인하세요. 산행 시작하자마자 깔딱고개입니다. 나무 등굴에 돌탑을 쌓았습니다. 1,2봉은 위험하다고 우회로를 이용하려네요. 암벽이 무서우신 분들은 우회하세요. 청강이 휘돌아가고 있네요. 조금만 오르면 일봉입니다. 일봉에 올랐네요. 내리막길도 장난이 아닙니다.
이봉을 향해 갑니다. 이봉에는 영험함이 널리 회자되는 산부인당과 산신을 모시는 산신각이 있습니다. 팔봉산 봉우리 표지석이 아주 작습니다. 위험 구간에는 안전 장비를 잘 해놨네요. 이봉과 산봉 사이에 하산로가 있습니다. 팔봉산 명물 코스인 해상골 갈림길입니다. 여기를 많이 통과할수록 무병장수한데 덩치가 좀 있는 후배인데 굴통과를 시도해봅니다. 오르막 내리막길이 힘이 듭니다. 5봉과 6봉 사이에도 하산길이 있습니다. 6봉과 7봉 사이에 넓은 공터가 있습니다.
오늘 산행 중 가장 위험한 코스입니다. 칠봉과 팔봉 사이에도 하산로가 있습니다. 오늘 산행 마지막 내리막길 조심조심 내려갑니다. 오늘은 아기자기한 암릉 코스의 재미있는 산행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즐거우셨나요? 이번 산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